정혜성 씨가 레드카펫을 준비 중이신데요.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. 정혜성 씨입니다. 와, 한겨울에도 영화의 날씨에도 여배우분들의 드레스는 아, 결코 예, 아름답지 않지 않네요. 예, 더 추운 날씨에 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우리 여배우분들의 모습. 와, 오늘도 KBS 연기대상 시상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.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가운데쪽부터 봐주시고요. 아마 이영화 씨는 네,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. 정혜성 씨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추워 보여요. 우리 KBS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분들의 열기 때문에 안 추우실 것 같아요. 예, 올 한 해 정혜성 씨 정말 KBS에서 많은 활약 펼쳐주셨습니다. 어떠세요?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.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상으로 보답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? 와, 진짜 30분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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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30분간에 30분간에 정말 덜 된 거 아니야? 있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.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혜성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정혜성 씨였습니다. 계속해서 KBS 연기대상을 빛내주고 있는 배우분들 한 분씩 또 도착을 하고 계신데요. 괴물 신인 우도